저는 예비 고1 정지웅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IQ가 167이에요? 아, 맞습니다. 어쩐지 대기실에서 오목할 때 다 얘기 들어. 그러면은 IQ 높은 게 랩할 때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IQ는 그냥 수치라서 제가 잘 실감은 안 나고요. 제가 어릴 때 독서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공부랑 랩 중에 뭘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 같아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좋아하는 걸 뽑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랩입니다. 말을 되게 잘한다. 아직 저희가 음악 못 들어봤지만 정지웅 씨가 굉장히 잘 컸다. 반듯하게. 어떻게 저렇게 올바른 어린이가 나왔을까?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자세가 이러고. 거의 완벽해요 지금. 감사합니다. 복댕이요, 복댕이. 제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진짜 나는요, 사진사 정지웅입니다. 9살 터울에 막내 동생이 있어요. 사진 찍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항상 어릴 때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맨날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요. 인사해. 안녕해. 안녕. 아니 형아, 랩 들어본 적 있지? 응. 어땠어? 너무 좋아. 형아, 랩 좀. 그래서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저와 동생의 모습을 랩으로 담아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어, 인성이팝. 저 인성이팝인데? 중요 화이팅! 귀여워. 약간 더콰이어 씨가 지금 눈을 못 떼고 있어요. 아, 저 좀 기분이 좋습니다.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어, 소맥 얻었어, 소맥 얻었어. 아. 화이팅!